예, 진성준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호덕, 아니, 저, 안규백 의원님 질문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내일이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데, 공소장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공판 연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할 건가요? 검토를 하겠다는 건 상급부대 검찰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법률 개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살인죄 적용을 피하고 상해치사죄로 한 것은 이거 대충 눈 감아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검찰은 이러한 잔혹한 범죄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기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어야지 왜 그걸 미적거리는 것입니까? 국민의 질타가 쏟아진 뒤에야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해서 더 무겁게 처벌되거나 또는 상해치사를 한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 상해치사죄의 일반적 형량이 5년 내지 7년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3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양형 기준이 그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군 검찰이 무슨 30년 구형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로 면피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육군참모총장 이거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족에게 수사 기록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현행 군사법상 그 소송 기록의 열람권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만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고인의 인권 또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른바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국가가 소송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를 네. 대신해서. 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유족들이 피해자 죽고 없으니까 유족들도 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는데 유족들이 도대체 우리 군이 이걸 어떻게 수사하고 있고 어떤 법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 거 알려줘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족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재판에 방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예하 검찰부에서 유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도 유족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 규정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군사법안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저는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개정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도 군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족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유족의 신뢰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사건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런 원칙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국가에 의한 기소독점주의 이거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군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따라서 유족에게 수사기록을 제시하지 않은 것 저는 군이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네? 그럼 최초 보고 운운하면서 말이죠.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야 발본색원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생기는 것이고 국민적 동력도 생기는 것이고 예 의견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꽁꽁 숨겨놓고 군끼리 무엇을 어떻게 고친단 말입니까? 이것이 한두 번입니까? 예? 세 번째로요. 16명 간부들 징계했는데 이거 전부 행정적 징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명백한 부대관리 실패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부 간부의 경우 그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 추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에 대한 혐의로 일체 간부들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제 수사 조사가 끝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장관으로서 관여해서 확인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 지휘관만 조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사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직무유기에 이른바 똑같은 법논리입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까다로워서 수사 안 했다. 이게 군 검찰의 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대에서 폭행이 대물림되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문제의 윤일병을 폭행했던 일병들, 상병들, 또 이병장 밑에 무슨 하병장인가 하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선참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어요. 폭행이 계속 대물림되어 온 겁니다. 부대 관리가 그동안에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휘관들 직무 유기한 것이죠. 저는 행정적 징계를 그칠 것이 아니라 사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아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군 내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책임지는 국방옴부즈맨이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논의 오래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이 법안을 냈어요. 군인 지위의 향상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이런 군 문제들 군에 종속되지 않고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옴부즈맨에게 다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군의 반대로 지금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차제 우리 국방위원회도 우리가 한번 성찰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군에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나서서 우리 병사들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충들 해결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군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서 우리 아들들 군에 못 보내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지면 그때야 군대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군대로 무슨 전쟁을 합니까? 네? 무슨 전우애가 있고 무슨 신뢰가 있어서 총을 들고 전쟁터에 달려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이거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군의 이런 잘못들 국회가 수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책임지도록 하는 옴부즈맨 반드시 이번 기회에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국방위원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장병 인권 교육 강화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장병들의 정신무장하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종북교육 하지 않아도 될 종북교육은 잘 해봤지만 군 인권 교육 했습니까?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했습니까?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동료 전우를 개패듯 팬 것 아닙니까? 4월 6일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죄 일람표를 보니까 아침부터 4시 40분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하루 종일 두 개 팼어요. 예? 의식 잃고 쓰러지니까 수액 주사를 놔서 그리고 깨니까 또 때렸어요. 정신을 잃고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고 쓰러지니까 꾀병 부린다고 때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사람으로. 사람이 중심인 군대, 우리 한민구 장관께서 청문회 때부터 강조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족에게 수사기록이 제공되지 않은 이유가 군사법원법과 군검찰의 사무규칙 때문이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그것의 개정 필요성을 얘기했더니 우리 육군의 법무실장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육군 법무실장 얘기대로 그런 것들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국가가 소송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의 유가족에게는 사건 기록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간에 국회에서 이런 군내 사망사고,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 국방 옴부즈맨을 도입해야 된다. 그거는 국회에 책임지도록 하자. 이런 논의들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의 완강한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윤우덕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군 내에 이런 불법 행위들을 군 바깥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군이 편안하게 이런 문제들을 상담하고 또는 고발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옴부즈맨이 조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고 또 과거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가졌다면 그것은 또 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고 보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고들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영 문화를 개선하라고 하는 작업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일 아니겠어요. 일순에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독일이 군내 낫지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게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우리도 이 군내 폭행, 그로 인한 사망, 이것이 우리 군 발전에 직접적인 저해로 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군이 더 이상 다른 이유로 미적거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사용 문제에 있어서도 군에서는 극구 꺼려왔죠. 지금까지 군 보안이 흘러나간다 어쩐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군 문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것을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차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그 대선 개입의 실행자들이 줄줄이 진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30 심리전단의 운영 대장이었던 사람이 심리전 단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군무원 진급했습니다. 이 사람은 댓글을 직접 달고 그거를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진급할 수 있습니까? 경위를 아십니까? 제가 그 경위를 알지 못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정보운영대 정보과장으로 일했던 사람, 이 사람 정암흑의 군무원인데 이 사람 문재인 후보 비방 등 게시글을 350여 건이나 이 사람이 또 진급했어요. 4급으로. 그뿐입니까? 사이버사령부 3.1센터장 이 사람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지금 내정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뭐 현재 사이버사령부의 부사령관이란 그것은 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 임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을 소장으로 보임했지 않았습니까? 현재 예 소장으로 보임했습니다. 부사령관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정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들이 줄줄이 진급을 합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 사건 마무리할 겁니까? 그건 이제 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다시 한번 그 사건 결과 수사 결과와 함께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줄줄이 시간 끌면서 책임자들을 다 승진시키고 어떤 일 만들 것입니까? 그 부사령관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선의 책임자들입니다.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한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